내가 말한 정치? 참여하는 거?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치입니다. 정치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된다.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정치다. 외국에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 할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. 아, 우리 국민들의 좀 주권과 좀 나라의 이런 국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별, 노동자별,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노동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제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. 제가 바라는 정치는 기존의 기득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이 정치 정말 신물나고요. 좀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정치가 일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 국민을 진짜로 대표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검사, 변호사만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양한 국민들이 다 그 직업군들에 맞게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되고 민주적이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.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당당한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억강부약. 강한 사람은 좀 양보시키고 모자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. 내가 바라는 정치는 국민들이 시원하게 재밌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원합니다. 제가 바라는 정치는 사익이나 이런 게 없이 복잡한 정치 공학이 필요 없는 정치입니다. 예, 제가 바라는 정치는 밑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법 앞에 평등, 죄 지은 사람 벌 받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. 제가 바라는 정치요? 우선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려야겠죠. 또 하나 촛불 시민들이 촛불 광장에서 외치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. 나의 개인 이익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치. 정직한 정치. 국민을 위한 정치. 앞으로의 정치는 좀 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정치가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국민주권당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좀 그런 정당이 되면 너무 좋겠다. 이름처럼 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또 나라의 주권을 당차게 지켜나갈 수 있게 활약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우리 서민들을 위한 노동자, 약자를 위한 그런 정당이 꼭 되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를 하는 정당 바랍니다. 주권당 화이팅! 늘 상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. 그 걸어가는 길이 항상 국민들 옆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.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당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됩니다. 이것이 1번입니다. 우익업부터 시작합시다. 갑시다. 국민주권당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. 빨리 정당하세요. 빨리 정당하시면 저는 모든 게...